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모두 시장을 환호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은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죠. 코스닥도 또 기관도 역시 금융투자, 연기금 전부 지금 샀습니다. 기타 법인만 빼고는 전부 샀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금융투자부터 시작해서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참 연기금 오래간만에 사는 걸 보죠. 이렇게 시장은 환호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아침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막판에는 거의 43.1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서 내일은 아마 60일 올라타지 않을까. 지난번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만 깨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아직은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당히 지금 며칠째 올라오면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코스닥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어요. 코스닥은.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거의 지금 60일선 다 올라와서 참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살려놨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호재를 한두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고 시장을 좀 위축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양도세를 현행 10억 원을 현행대로 확정하겠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내려간다 이런 것은 이제 논란을 종식시킴으로써 오늘 시장이 굉장히 환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시장의 그 경기 선행 지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 수출 쪽에는 상당히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아마 지금 지난번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 경제를 더 좋게 봤는데요. 이제 진짜로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보내는 선행지수 상당히 지금 100일이 넘어가는 이런 호재를 계속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미국 대선에서 무슨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대선이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우리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미국 지금 한 20년 동안을 지나서 보면 리먼 사태하고 IMF 때 위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시장이 올라가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과 시장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뭐 예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대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어제 우리는 오후에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가 나온 것이 삼성이 일본에 그 규제했던 그 소부장에 대해서 국산화에 올인을 했죠. 있죠.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요. 지난번에 그 7월 달에 발표한 게 이제
6개 기업, 2개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6개 기업을 이제 키우는 모습으로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이제 2017년 11월 4일 날 유상증자 참여한 것이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캡입니다. 그때 각각 100억과 300억의 유상증자를 참여했고요. 작년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소부장에 대해서 또다시 삼성전자에서 1,100억을 투자한 것이 뭐냐면 SNS텍하고 누구냐면 SNS텍하고 YIK 이렇게 해서 지금 1,100억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또 발표한 것이 이제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에 올인하기 위해서 741억을 투자 하루 그래서 중소기업 네 곳에다가 일단 미코 세라믹스 그 다음에 뉴파워 프라즈마 에로티베큐 KK시텍 이런 장비에다가 지금 다시 741억을 투자해서 소부장에 대한 확실한 국산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폭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들고 갈 건지, 어떻게 사서 가져가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미 나온 거니까. 그죠? 이것이 투자에서, 뉴파워 프라즈마는 이제 반도체 장비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코 세라믹스는 이제 반도체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에로티베큐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예, 반도체 건식과 습식, 뭐죠? 진공 펌프를,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시텍은 역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생산 업체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소부장에 대한 재빠른 투자를 통해서, 지금 그럼 몇 개인가요? 미코, 세라믹, 뉴파워, 프라즈마, 에로티베큐, K시텍, SNS텍, YIK. 그 밖에도 지금 몇개 종목이 적극적으로 OLED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장비까지도 투자를 해서 상당히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수출 규제가 무력화시킬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전자를 물론 오늘도 좀 올랐지만 아직 6만 원이 못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 자, 그죠? YIK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작년 7월 2일 날인가요? 7월 2일 날, 7월 1일 날, 삼성전자가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 얘는 벌써 가고 있었다. 자, 얼마나 갔냐? 지금 수익이 107%나 했는데, 저 끊임없이 비교를 해주죠. 삼성전자는 7월 1일 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얼마 올랐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투자를 삼성전자로만 가지요. 26%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투자하면 더 많이 번다는 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죠. 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가실 건가요? 아직도 답이 안 보이나요? 자, 답이 보인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도 그죠. 그런 거는 안 보고, 그저, 비난 쪽으로만 가하다가, 그죠. 수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죠. 예.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가라 그러면, 그저 조정만 하면 그냥 전부 다 나자빠집니다. 이 삼성 SDI도 보세요. 지금 또 나가잖아요. 조정받고. 제가 50만 원 간다고 우리 의원들이 끊임없이 했더니 여기서 벌써 100%가 나갔었죠. 50만 원, 25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 갔다가 조정받았다 또 나가잖아요.
이것이 미래시대 먹거리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렇게 가져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종만 하면 그냥 무슨 손절하고 무슨 돈을 보는 줄 알고 이제 막 사이트마다 전부 다 무슨 뭐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전부 손절하라고 지금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여러분이 손절했으면 이거 올라갈 때 살 수 있을까요? 냉절히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보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냉정하게 그게 진짜 되는가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 수익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안 가는 것 같아도 지금 주도주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사이버 결제도 나가고 있고요. 그죠? 뭐 이거 계속 나가. 그 다음에 또 이지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뭐 계속 나가요. 지금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죠? 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자, 이런 것들 주도주가 그래도 간다는 거죠. 시장 조정하면서도 조정하면서 또 나가고 조정하면서 또 나가. 이게 바로 시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정하면서 또 나가고 조정하면서 또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시세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죠? 시세의 원리는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면서 간다. 예, 흔들며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만 작은 조정만 들어와도 조정만 와도 여러분은 흔들려서 보유하지 못하고 손절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 예, 큰 수익은 영원히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큰 수익을 못 내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하고 인내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세의 원리라는 건데요. 그냥 뭐, 더 재밌는 거 또 얘기할까요? 자, 어떤 저 사이트에서는 또 팔라고 그랬대요. 뭐를요? SK 케미컬. 이제 조정 들어간다고. 더 이상 이제 갈 거 없다고. 예, 빨리 잘라야 된다고. 떨어진다고. 여기서 음봉 나와서 떨어지니까 캔들 보고서 또 이거 떨어지니까 이제 야 그렇지 않으면 수익 다 까먹는다고 빨리 자르라고요. 참.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올라타서 전고점 돌파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 잘못 잘랐다고 과사하고 하나요? 우리 의료원은 거꾸로 사서 간다는 거지요. 사서. 그죠? 올라타니까 사라. 그런데 조금만 조정하면 그냥 절절절절 매가지고 시세 원리는 끝났다고 자르려고 덤빈다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끝나요? 아직도 CMO급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시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몇 파동이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만약에 이게 1파동이면 어떡할 겁니까? 파동의 원리에 따라서 1파동, 2파동, 3파동이 이제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력 보유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세 원리는 멀리 가야 되는 건데 파동을 따져서도 아직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미리 두려워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죠? 주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것보다 훨씬 더 예, 비이성적 마인드로 인해서 더 멀리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뭐죠? 그것이 뭐 속된 말로 관성의 법칙이다. 최신 편향이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예, 더 많이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수익을요. 그냥 조금만 조정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못 갈 거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다 자르라고 그래서 우리 운들이 그것도 유튜브 방송 듣다가
이건 아닌데 우리 전문가는 자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르나 또 그래서 자르려고 그러다가 우리 전문가는 참으라고 해서 참았더니 오늘 또 5.76% 잘랐으면 나 또 날라갔지요. 돈이 손절이요? 여러분이 손절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돈을 버는 거죠. 이것이 시세 원리인데 시세 원리를 못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잘라버려서 예,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고 좋은 기업을 믿고 가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투자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참아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큰 수익으로 간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샀던 것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지금 CMO 기업으로 또 갈 수 있는 종목이 녹십자가 또 강하게 나와서 엄청나게 아침에 우리가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2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죠. 아침에 제가 전고점 돌파하니까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고점 돌파하니까 매수 들어갑니다. 4%대 매수했는데 지금 25% 갔으니까 21% 벌었습니다. 이것이 주식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시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다. 역사적 고점만 넘으면 두려워서 떨고 다 도망가죠. 이게 바로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역사적 고점 오면은 두려워서 다 잘라버려요. 더 이상 상승은 무리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있어 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그죠? 오히려 이걸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세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템플턴은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르려고 그러죠? 이게 뭐 얼마나 올랐다고요? 그죠?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래요. 그 잘라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죠? 펀더멘털을 생각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큰 수익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자르기 때문에. 자, 이게 참 멋있죠? 이거 우리는 그래서 시세 원리를 준비해서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거 진짜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도 멋있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투자의 시세 원리를 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맨날 쳐다만 보고 그죠? 돈만 아깝다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원리를 깨닫자.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 그냥 자르는 것만 연연을 해요. 길게 가지를 보지를 못해요. 투자자들이 내 아파트를 샀고 내 집을 샀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내 집 샀는데 내 집이 갑자기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내 집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아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들고 가면 돈이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온다. 이제 저절로 오죠. 자, 시장이 오늘 상승하면서 상당히 맛있는 시세를 냈고요. 일단 시장에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완전히 그죠 이제 강화했던 것을 원위치 돌려놓음으로써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요. 이번 장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이 상승할 때 여러분의 큰 수익을 노리고 그죠 이번에 3000포인트 가면 더 좋겠지만 그죠 그거는 뭐 예측일 뿐이니까 어쨌든
신고가를 내서 다시 올라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미 대세 상승장은 만들어 놨는데 잠시 조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내일은 어차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모레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를 또 한번 얘기하면서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팅을 좀 하면서 종목을 잘 끌어간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